안녕하세요, 정덱입니다. 이번에 이제 소개시켜드릴 맵은 토끼구멍이란 맵인데 그 맵을 이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전문 빌딩은 다트 훈련시설 이걸 이제 활성화를 해줬고, 그리고 이제 원숭이 실험실은 시작 현금과 판매가 요거부터 이제 올리고 있어요. 뭐 토큰이 11개니까 뭐 시작 금액 하나 올릴게요.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시작을 할 텐데, 토끼 구멍이란 맵을 이제 보여드릴게요. 이 노빵꾸 버전으로, 불가능 버전으로 한번 클리어를 해보겠습니다. 뭐지? 배경음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? 잠시만요. 배경음이 되게 이상한데? 아닌가? 배경음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? 부금이 되게 이상한데? 끊기는데 뭔가? 왜 이러지? 일단 클리어에 앞서서 공략을 하자면은, 이제 원숭이 두 마리를 이렇게 최적의 배치를 해두고 저는 이제 바로 농장을 짓습니다. 원숭이 두 마리를 짓고 보통 농장을 짓는데 보시면 이제 알다시피 이제 저는 이제 좀 초반부터 농사를 지어놓고 이제 부유한 길을 걷는 걸 좋아해가지고 최대한 안전하면서 부유하게 가는 게 이제 제 스타일입니다. 안전하죠, 지금. 그리고 이제 이 농장 업그레이드 하나를 해줬으니까 원숭이를 하나 지어줄게요. 부금이 되게 적응이 안 되는데, 그래도 녹화는 그대로 할게요, 일단. 부금이 상당히 이상한데 한번 클리어를 해보겠습니다. 되게 거슬리는데, 일단 3마리로 버티면서 또 농장을 지어주시면 좋아요. 이제 10라운드죠 다트 원숭이 이거 빌딩을 이제 활성화를 시켰기 때문에 10라운드마다 10라운드마다 이거 원숭이가 하나씩 공짜로 주어져요. 원숭이 이렇게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. 부금 끌까? 적응이 안 되네. 일단은 이제 요거 두 개 업그레이드를 해놨죠. 바나나 농장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나씩 해놨는데, 이렇게 하나씩 해놓고 두 개가 완성된 상태에서 다트 원숭이 하나를 업그레이드를 할게요. 저는 이제 안전하게 하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. 이 맵은 이제 초급맵 치고는 난이도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. 저는 이제 중급맵에 가까운 이제 초급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풍선이 다니는 코스들이 이게 되게 짧고 막을 공간이 되게 많아요. 이제 원숭이 도로라는 맵이랑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은, 이제 이건 이제 한 바퀴씩 돌고, 여기도 이제 한 바퀴 돌고 가는데, 원숭이 배치를 이제 할 곳이 되게 많은데, 원숭이 도로라는 맵에서는 이제 별로 배치를 한 군데 해놔도 풍선이 알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맞아주기 때문에 되게 편한데, 이 맵은 이제 좀 약간 초급 맵 치고는 어렵다고 생각이 드네요.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약간 그렇다고 생각하고는 있어요. 또 이제 업그레이드를, 원숭이 한 마리는 업그레이드 또 해줄게요. 타이밍 맞춰서. 농장은 이게 5개를 이제 농사 짓는 게 제일 이제 적합하다고 생각해요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. 5개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늘리고 하나씩 이제 차근차근 업그레이드를 해줄게요. 그리고 이렇게 이제 농장 두 번째 업그레이드 된 게 이제 또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은 원숭이 하나를 또 업그레이드를 해줄게요. 저는 기본적으로 1-3업을 주로 합니다. 이게 제일 최적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-3업을 해줄게요. 그리고 이 방금 납풍선을 잡은 거는 이 다트 원숭이 전문 빌딩에 이제
타트가 이제 폭발한다는 그게 있어가지고 납풍선까지 잡아줘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캐모 풍선까지 때릴 수 있는 거, 볼 수 있는 걸 업그레이드를 한다면은 이제 이 다트 원숭이가 못 때리는 풍선은 없어요.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. 일단 농장 업그레이드 땡 해줄게요. 그리고 이제 농장이 또 이제 두 개가 완성이 됐죠. 2단계짜리. 그럼 이제 또 업그레이드를 또 해주시고. 이렇게 다섯 개를 완성했습니다. 다섯 개를 완성했으면 이제 그 더 이상 농장은 안 늘린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를 이 상태에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게요. 근데 그 이제 농사를 짓는 것도 중요한데 라운드 수를 잘 봐야 돼요. 보시면은 이제 32라운드죠. 33라운드에는 이제 캐모 풍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캐모 업그레이드를 두 마리만, 이렇게 두 마리만 해주시면은 잡을 수가 있어요. 일단 계속 돌릴게요. 업그레이드를 해주고. 그리고 이제 다음 라운드가 35라운드인데, 35라운드에 이제 좀 힘들어요. 왜냐면 이제 무지개 풍선이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원숭이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둘게요. 무지개 풍선이 나왔죠. 얘네가 이제 매치비 좋아가지고 좀 힘들더라고요. 그리고 업그레이드. 상태로 일단 계속 잡을게요. 잘 잡고 있죠 지금. 그리고 이제 슬슬 원숭이를 좀 더 배치를 해두고 이제 다음 라운드에 아마 공장을, 이 바나나 공장을 이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보시면은 이걸 이제 팔면은 돈이 나오죠, 그렇죠? 팔아야겠네. 이러면 이제 16,800원인데 약간 농장을 좀 더 지어서 이 상태에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건데, 이제 그 바나나 버그가 있어요. 바나나 농장.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바나나 농장 버그가 있는데, 이 3단계의 바나나 건물은 13송이를 이제 채취합니다. 60원짜리를 13송이를 채취하죠. 근데 이거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주면은 매 라운드마다 바나나 5상자를 이제 생산을 합니다. 한 상자당 이제 업그레이드까지 해줬으니까 이제 600원씩 주어가지고 이제 3,000원씩 번다고 보면 돼요. 근데 이거를 이제 첫 턴에는 이 상자, 600원짜리 상자를 13상자를 이제 얻는 방법이 있어요. 그 방법이 뭐냐면 이제 게임을 스타트를 누르시고 이제 이 바나나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돼요. 보여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세송이 아마 먹었을 거예요. 아마 13송이 먹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먹는 방법이 있어. 그리고 이제 안전을 저는 이제 추구하기 때문에 모든 원숭이 이제 2-3업을 해줄게요. 두 번, 세 번 업그레이드 이렇게 해주시고. 농장을 이제 이 마을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다 지을게요. 이제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냐, 공장을 하나 완성했기 때문에 돈적인 돈을 이제 수급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되게 안전해요. 안전한데 이제 문제는 잘 막느냐죠. 잘 막느냐가 이제 관건인데, 요 이제 원숭이 변신하는 거를 이제 배워주도록 할게요. 그래서 다시 이제 농사 잘 맞고 있죠? 그렇죠? 농사를 저는 이제 계속 지어줄게요. 그리고 이제 여기 43라운드에서 이 단단한 풍선이 나오는데 저것만 좀 유의했다가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.
무난하게 클리어를 해볼게요. 일단은 잘 잡고 있죠.